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살면서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그죠? 저는 뭐 다이어트는 뭐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하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 고구마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배고플 때 고구마 먹고 그러면 좀 속이 든든해지고, 그죠? 그리고 뭐랄까, 열량도 낮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감자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궁금해하던 차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최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키토제닉이란 단어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인가? 예.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기간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기도 하고 최소한으로 섭취량을 줄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용 식품으로 추천되는 것은 고구마가 대표적이다. 여러분 보죠. 뭐 복합 탄수화물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죠? 서서히 뭐 당을 서서히 뭐라 그럴까? 서서히 당으로 변한다고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좋다고 한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간혹 감자를 먹는 다이어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감자보다 고구마를 추천한다. 저 감자는 왠지, 그렇죠. 감자는 왠지 보면 패스트푸드 느낌이 더 강하다고 그럴까? 왜냐면 포테토 칩이라든지 또는 감자 프라이 포테토 이런 거 생각나, 그죠? 생각이 나니까 감자 튀김 같은 거, 그죠? 네. 둘 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데 고구마는 추천하고 감자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쨌든 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텔레비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감자를 하루에 15알씩 먹었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15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마보다 이 감자의 열량이 더 낮대요. 100g당 열량을 따져보면은 고구마는 128kcal이고 감자는 55kcal이니까 2배 이상 낮네요. 그쵸? 감자가 2배 이상 낮아요, 칼로리는. 그런데 감자보다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낮은 GI 지수, 혈당 지수라는데,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무엇이냐?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나 봐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 식품의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소화 과정에서 음식이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빨라진대요. 음식이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 포도당은 뇌에, 그쵸? 뇌에서 필요한 가장 큰 영양분이죠. 그래서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당이 높은 거는, 그죠?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초콜릿 같은 거, 그죠? 하지만 금방 포만감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우리 몸속의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꿔서 살이 찌게 된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고 많이 먹으면 이것도 당뇨 같은 걸릴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GI 지수가 높은 건 낼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되겠죠? 게다가 인슐린 과다 분비는 당뇨병, 유방암 등 성인병 발병을 높인다.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런데 감자의 GI는 90인데 고구마의 GI는 55래요. 거의가 두 배 가까이 낮네. 그러니까 열량은 고구마 훨씬 높은데 GI 지수는 낮아요. 그죠? 그 전환되는 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천천히 전환되니까, 그죠? 그만큼 소화 과정에서, 그죠? 소화가 오래 걸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그죠? 거의 두 배씩 가까이 차이가 난다. 참고로 수박은 72. 엄청 높네요. 그죠? 쌀밥은 85. 쌀밥은 훨씬 높네. 야, 그래서 우리가 쌀을 먹는 거구나. 또 고구마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변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쵸? 진짜 여러분. 근데 고구마, 진짜 여러분. 고구마 엄청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고마운 식물이야. 그죠? 그래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구황작물이 뭐냐면, 옛날에 그 궁핍하고 뭐 가뭄 들고 막 그랬을 때, 이제 그 구황이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궁핍함을 구제하는, 네? 그러한 작물이다. 그래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고마운 식물입니다. 어쨌든 다이어트할 때 감자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또 감자도 왜냐면 양질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적당량을 잘 조절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식으로 먹어도 되는데 뭐 하루에 막 몇십알씩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섭취량은 한 끼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미 원장, 만약 감자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생으로 먹으라고 제안을 했다. 누가 생으로 먹어? 맛이 없는데. 생감자의 쌉싸름한 맛에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생으로 먹어요. 그죠? 이분 도대체 이게 전문가 맞나? 이거? 차라리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참 재밌어.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걸 충고라고 하고 있나? 어쨌든 그래서 감자보다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GI 지수라는 거 오늘 배우셨죠?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한 식품은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쌀밥이 아까는 85였잖아요? 그죠? 근데 현미는 엄청 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혈당 지수 같은 게. 그죠? 그래서 현미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GI 지수가 적은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거 위주로 다이어트 식단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